1759년 영국의 조사이어 웨지우드는 자신의 이름을 딴 도자기 브랜드를 만듭니다. 유럽 최초로 영국은 스스로의 기술력으로 도자기를 굽는 데 성공합니다. 화약의 불은 아시아에서 왔지만 도자기의 불은 유럽인 스스로 지펴올렸습니다. 고급 도자기 브랜드 제스퍼웨어도 만들어냈습니다. 조사이어 웨지우드는 재료공학자에 가까웠습니다. 고온계를 만들어 가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샘플을 수집했고 비교했습니다. 이런 그의 끝없는 노력의 정점은 전혀 새로운 도자기를 탄생시킵니다. 동물의 뼈가루를 섞어 만든 도자기, 본차이나. 본차이나는 중국이 아닌 영국의 웨지우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본차이나는 뼈라는 뜻의 본과 도자기라는 뜻의 차이나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동물의 뼈가루를 섞음으로써 점토의 점성을 높이고 낮은 온도에서도 자기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하얀 영국산 도자기는 색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고 어두운 벽돌집에서 살고 있던 영국인들에게 그것은 새로운 국가적 자부심이었습니다. 본차이나는 영국 여왕에게도 바쳐졌습니다. 하지만 런던 시내 매장에서도 대중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자기를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차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For 500 years. So then to make this beautiful translucent white china was a sign of great national pride. 왜 하필 영국이 전 유럽의 도자기 강국이 되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석탄에 있습니다. 석탄이 새로운 불, 새로운 엔진을 영국에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And of course, he realized the importance of not only coal for the ceramic industry, but how coal could be used. He was the first ceramic manufacturer to actually have a steam engine. You've got Boulton and Watt, great personal friends, members of the Lunar Society, and their invention and development of the use of steam was brought into the Wedgwood Sartoria factory. And of course, it's heat and fire that makes ceramics today. Anything technologically has never really changed. 중국과 인도가 전 세계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원명어는 바로크와 로코코, 동양의 누각 등 유럽과 중국의 건축 양식을 혼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최강국을 꿈꾸던 청나라 건륭제의 야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끝내 이룰 수 없었습니다.
초목은 사라지고 분수의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무너진 기둥은 이름 모를 비석이 되었습니다. 아편전쟁 당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이곳을 약탈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Yes, well, it was a beautiful construction. It was done by the Qianlong Emperor. He's the one who commissioned it. And it's larger than Versailles. And the drawings that I've seen of it show it largely being a European model. 이제 대포는 커지고 강해졌습니다. 철판도 쉽게 뚫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포트넬슨 요새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영국군들을 기리는 포피가 피어 있습니다. 사실 이 꽃의 다른 이름은 양귀비입니다. 아편전쟁의 양귀비들이 버려진 대포들 사이에 있습니다. 화약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진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대포가 되어 다시 아시아로 돌아왔습니다. 화약이라는 물질이 거대한 역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화약이 아시아의 불이었다면 석탄과 도자기, 대포와 증기기관차는 유럽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의 경쟁에서 아시아가 패배했던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시기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윈저성입니다. 중국인들에게 원명원이 있다면 영국인들에게는 이곳 윈저성이 있습니다. 대영제국을 완성한 이는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152cm의 키 작은 여왕이었지만 64년 재위 기간 동안 전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빅토리아 제국의 해는 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정복하고 중국을 굴복시킨 것도 그녀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아편전쟁 당시 원명원에서 약탈해온 다섯 마리의 중국 황실 개 중 한 마리가 여왕에게 바쳐집니다. 루티라는 이름의 패키니지였습니다. 이 개의 이름 루티는 훔쳐온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훔쳐온 개 루티는 중국 황실에서 자랐지만 영국 왕실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는 아리안 민족의 순수성을 상징하는 흰색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도자기는 새로운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고급 도자기들은 나치 대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고 일상생활 용품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도자기를 구워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독일 강제 수용소 안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Der ursprüngliche Grund, warum das von Allach nach Dachau verlagert wurde, war, weil die Kapazität
in Allach nicht mehr ausreichte, weil die Räumlichkeiten waren zu begrenzt. Und dann hat man neben dem KZ-Gelände, wo die alte Pulverfabrik war, da hat man dann die Produktion von dem Allacher Porzellan hin verlegt. Hege Myung의 수강자들이 도자기를 굽는 강제 노역에 투입되었습니다. 아리안 민족의 영혼을 위해 유대인들의 육신이 필요했습니다. 도자기 공장과 바로 이웃한 다하우 강제 수용소입니다. 이 수용소 안에는 또 다른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의 시체를 태운 소각무입니다. 도자기를 굽던 그 불이 수많은 인간을 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야만적인 불이었습니다. 문명의 아름다움을 만든 불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자취를 태워버린 야만의 불이었습니다. 문명과 야만의 두 얼굴. 그것은 불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얼굴이었을까요? 아주 오래된 약속을 기억해 봅니다. 불은 우리의 아름다움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었습니다. 20세기, 우리는 불의 전혀 다른 두 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문명의 온기를 전해준 불. 이 야만의 시대를 넘어 꿈과 신화의 시절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passi che faccio con te, seguo il tuo cuore, seguo la luna, così nascosta lontana da me. Il mondo gira con noi questa notte, ah, esistesse lontano da qui. Un posto dove scoprire il mio cuore, sapere se lui può amarti o no, e girerò.